평소보다 정답 조금 더 솔직하게 하드워티비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10대가 썸타는 방법. 야, 어떻게 알아요 저희는? 저희 20대 후반인데 끈적한 썸 타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 풋풋한 썸은 몰라요. 10대 때 썸 타는 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. 무엇이냐, DVD방을 한 다섯 번 빠꾸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. DVD방을 왜 갔어요? 영어 보려고. 자,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. 자, 멀티방을 왜 가셨습니까? 단순히 영화와 게임만 즐기기 위해 간 겁니까? 아닙니다. 오빠들 10대 때 어떤 식으로 썸을 탔었는지 말씀해주세요. 아, 10대 때? 10대 때 저는 썸을 좀 탔었죠. 그쵸, 그런 거 있잖아요. 점심시간에 서로 이빨 닦아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. 어? 아, 맞잖아, 내가 봤는데. 썸이 아니었지. 어쨌든 노예였지. 제가 말씀드릴게요, 썸을. 제가 보았던 이 친구의 썸을. 가방에 열받아서 물 붓기. 물 부어짐 당했지. 썸칼로 아이팟 부시기 당했어요. 심지어 안 생겼을 때. 그래요, 썸 탈 때. 썸은 아, 걔가 나한테 그런 거지. 그 썸이잖아요 어쨌든. 왜 썸이야, 나는 그냥 피해자고 걔 가해자야. 사귀었잖아요. 그러고 나서 사귀었지. 어떻게 사귀었대요? 그 방법을 통했나 보다.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고 나서 키스를 했어요. 정재열은 전 썰로만 들었는데 노래방에서 키스했다는 얘기 들었고요. 너 왜 기억이 안 나지? 나한테 소개받은 여자애. 그건 그게 아니야. 그게 뭔데? 고백! 스태트 고백을 좀 유치한 방법으로 하지 않나? 문자로 한다든가 카톡으로 한다든가 페메로 한다든가 요즘 같으면. 지금 20대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? 그때는 경험도 없고 이런 연애에 대한 부끄럽고 민망하니까 직접 말이 안 나오잖아요. 그쵸. 이런 건 안 된다. 편지? 편지 많이 썼죠. 편지 저는 진짜 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편지를 한 10번 썼나? 한 명 여자애한테 고백하려고 오만한 손편지를 한 10번 썼다가 썼다 버렸다 썼다 버렸다 한 10번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걸 제가 가지고 있었다가 걔한테 주고 도망갔어요. 초등학교 때 그러고서 타였어요. 요즘 친구들은 그런데요, 카톡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. 그 익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네, 네. 그래서 익명으로 말을 건 다음에 나 누구게 이렇게 말을 건 다음에 일부러 친구 이름 대면서 기동이야? 뭐 아닌데 나 사실 너 좋아하는데 네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? 좋다. 야, 왜? 나 풋풋하고 좋은데? 야, 그 10대 감성이 있네. 아, 풋풋하다. 귀엽다. 얼마나 설렐까? 그러면 저 초등학교 때 버디버디로 모르는 아이디로 나 누구게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설렐 수가 없잖아요.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? 헤어지자고는 어떻게 헤어지자고? 그때 10대들의 헤어짐이 의외로 성숙합니다 여러분들. 그거 아셔야 돼요.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피는 것 같아요 약간. 그 아이디어 심각함. 이 심각함. 헤어지자는 건 또 멋있게 헤어져야 돼요 10대들은.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. 저는 헤어짐에 대한 좀 미학이 있어가지고. 미학. 저는 헤어졌던 거는 10대 때 다 카톡으로, 문자 카톡으로 했던 것 같아요. 헤어지자고? 네, 저는 아직도 제가 차였을 때 그 카톡이 남아있어요. 제가 캡처해놓은 거 아직도 있어요. 10대 친구들 오픈 채팅으로 또 헤어져? 나 누군지 알아? 나 너랑 사귀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너랑 헤어지자 이렇게. 카톡으로 많이 하거나 전화로 많이 하거나. 10대 때는 진짜 좀 어려우니까. 그런 부분은 제가 헤어짐에 있어서는 좀 성숙했네요 어릴 때부터.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? 바로 앞에서, 난 지금도 바로 앞에서 헤어지자는 말 못할 것 같은데. 전 근데 그게 애인 것 같아요. 그게 애죠. 10대들의 스킨십. 10대 때 스킨십의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나요? 아이씨 지금 할 거래라. 어? 어디까지 나가? 집에까지 나갔지 이거. 어? 집까지 나갔지. 갈 때까지 갔겠지 뭐. 지들이 갈 만큼 가. 넌? 나? 오히려 10대들이 야외에서 스킨십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키스 같은 거를 이렇게, 아, 공간이 사실 없잖아요 10대 때는.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야외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강 아무도 없는데 다리 위에 저기 있어요. 걷고 싶은 날이라고 있거든요. 아, 빠삭하시네. 네, 뒤 보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뒤에서. 또 예전에는 보안이 빌딩이 철저하게 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막 다 퇴근한 시간에 빌딩이 어두컴컴하게 복도 같은데 근데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핸드폰하고 그렇게 하다가. 와, 거의 꿀팁이다. 지하주차장. 겁나 좋아요 지하주차장 하여튼. 학교에서 어디서? 저는 막 했어요 몰래. 저는 학교에서 안 했는데. 나는 했어. 난 몰래 했어. 난 우리 맨날 둘이 담요 뒤집고 있었거든. 담요 이렇게 들어가고. 아유씨 발랑하다. 아, 근데 풋풋하다 좀. 귀엽다 둘이 앉아있다가. 그럴 수 있어. 아, 뽀뽀만 하면 귀엽고 그렇지. 뽀뽀만 했어요? 뽀뽀만 했지. 뽀뽀만 했지. 그 안에 물건 교환 안 했어요? 무슨 물건 교환? 아! 아!
뭐가? 했지. 근데 저것도 있죠. 그 미성년자들이 스킨십 하는 장소, 멀티방과 룸 카페. 요즘 친구들은 다 거기. 룸 카페, 멀티방. 룸 카페. 아 근데 그 거기서 하면은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드는데 엄청 안 좋아요. 그거는 진짜 좀 안 좋아요. 키스가 미생이랑 무슨 상관이? 아니 혼자 모르는 척 오래 다 좀 알고 중에 있는 것도 다 알고. 멀티방, 뭐 룸 카페, 코인 노래방. 아 코너에서 그걸 한다고? 스킨십, 스킨십, 스킨십. 스킨십, 스킨십. 스킨십! 뭐가 쎄? 뭐가 쎄? 아 쎄! 하다고 뭐 내가 저는 제일 그냥 좋았던 게 집 엄마 아빠 없을 때, 비었을 때 그때를 노려보거나 집이 잘 안 빈다 싶으면은 사실 쉽진 않아요. 어려운 거 같아요. 진짜 어려워 때. 아니 근데 이게 좀 잘못됐어. 청소년기 때 스킨십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닌데 어른들이 교육을 잘 시켜줘야지.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. 왜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콘돔 막 준다고 할 때 하더라도 피임은 꼭 해라라는 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어른들이 음지로 몰아넣어. 제일 활발할 때는 청소년기 때인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는데 도와줘야지 이걸 음지로 자꾸 빼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. 정의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대놓고 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텔 이런 게 있을 수도 그쵸? 없는 문제고. 맞아요. 애매하죠. 부모님들이 딸한테 12시 전에 밤 늦어서 들어왔는데 근데 그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낮에든 밤이든 똑같아요. 낮과 밤을 왜 따지는 거야 도대체? 똑같은 건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낮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.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할 사람은 해. 아, 부모님도 어른인데 알지.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록 이 문화가 음지로 간다니까. 아니,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. 부모님은 선택권이 없어. 어차피 한대. 자기 아들 딸이 엄마 죄송해요 저 어떻게든 하고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깔끔한 집에서 하는 게 낫겠어? 아니면 코너에서 하는 게 낫겠어?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는 거야. 엄마가 너 집에서 야동 보지 말란다고 안 봐? 안 볼 거야? 저는 10대 청소년들한테 이거를 해라 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선 자기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걸 정확히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. 모든 것에는 그것을 청소년들한테 미리 말해줘야 돼. 음지로만 몰고 쉬쉬하면은 해결되진 않습니다. 10대 때 연애하는 거 어떤 거 같아요? 나름 재밌었어요. 그때 조금 그렇게 막 지하철장 가고 이랬던 게 나름 풋풋했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연애하는 것 자체는 저는 10대 때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딱 한 번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때 연애했던 게 정말 평생 기억에 남거든요. 교복 입고 풋풋한 커플들 보면 되게 귀엽고 네네네. 그래서 10대 때 풋풋한 그 연애를 즐기실 만큼 즐겼으면 좋겠고 너무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이해를 못해주면 먼저 나서서 부모님과 한번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도해보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하여튼 저는 10대 때 풋풋한 연애하는 거 무조건 추천. 무조건. 저도 추천. 이건 팩트입니다.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머쉬론 광고예요. 엄청 뭔가 풋풋하고 그 설렘이 그 피임약 광고인데 있다니까? 나 머쉬론 광고 진짜 좋아해. 그 부분 뭔가 설레. 머쉬론인지 모르고 봤는데 설레. 머쉬론이 뭔지도 몰라요? 경고 피임약 있어.